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도 많지만 앞차 뒤에 바짝 붙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차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안전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차의 뒤를 따라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차가 급감속 또는 뭐 급정지를 하더라도 추돌 등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일단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차간 거리가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뭐 신호등이나 안내 표지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불안한 마음에 교차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는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또 앞차가 충분한 차간 거리를 두고 주행하고 있으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늦게 가는 것 같아서 바짝 뒤에 붙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뭐 추월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갑자기 앞차가 감속을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 자리에 멈춰 선다라면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또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꺾게 되면 뭐 중앙선이나 보도 침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네, 이런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겠죠. 예.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차간거리를 충분히 두게 되면은 옆에서 또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어와가지고 그 공간에 그래서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사실 있단 말이죠. 네,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드는 게 그러니까요. 싫어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차가 끼어든 이유로 생각하면 아마 오른쪽에서 낀 차는 잠시 뒤에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왼쪽에서 낀 차는 조금 뒤에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3초 정도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차간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지금 시내에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잖아요. 예예. 예. 예, 이때 보통 5m, 10m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시속 50km일 때 최소한의 안전 속도는 26m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50km 속도에서 안전거리가 26m 이상이요? 예. 아니 그러면 시내 도로에서도 그렇게 넓게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자동차의 안전거리는 일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제동되기 시작해서 완전히 차가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 즉 제동 거리만 생각하면 부족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제동거리에다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의 거리, 즉 공주거리라는 것을 더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시속 50km일 때 자동차는 1초에 약 14m를 진행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예. 여기다가 50km일 때의 제동거리가 12m 정도 되니까 최소한 26m의 거리는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 자동차 속도가 느릴 때는 1초라는 시간이 이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고속도로와 같이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바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고속도로의 통상적인 주행 속도는 100km로 보면 될 텐데 네. 100km로 주행하는 차가 1초에 주행하는 거리가 28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주거리가 되는 건데 네. 뭐 28m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100km일 때 제동거리가 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차가 어떤 위험을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면 28m 플러스 50m, 78m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기다 자동차의 상태, 뭐 도로의 조건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의 차간거리 100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 예.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의 연쇄 추돌 사고 원인은 바로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서너대, 그러니까 세네 대의 차량이 줄지어서 주행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고 책임은 누가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건가요? 네, 연쇄 추돌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멈췄는데 뒤차가 때리고 멈췄는데 또 뒤차가 때리고 또 그 차를 때렸다. 그러면 각각의 다른 사고가 되는 것이고요. 멈춰 섰는데 네 번째 차량이 추돌을 해서 연달아 충돌을 하게 되면 네 번째 차량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정차 중에 뒤차에게 추돌을 당한 후에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면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겁니까 혹시? 네, 일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에 뒤에서 추돌한 차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 보고 있고요. 뒤차에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또 마주오는 대형차도 차가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뒤에서 추돌한 차량에게만 모든 과실을 묻게 되죠. 그러나 뒤에서 추돌한 차량도 직접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에게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고요. 네. 속도를 위반했다라면 속도 위반, 전방주시를 태만하겠다라면 전방주시 태만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 처리가 됩니다. 예. 참 이게 저 100m일 때 제동거리가 약 50m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속 100km일 때 시속 100km일 때 예, 그렇죠. 예. 예. 시속 100km일 때 또 아까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1초에 주행하는 거리가 약 28m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빠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차 속에서 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와, 1초에 28m를 가는 거네요. 100km로 그렇죠. 가면. 예.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예. 공주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 시속 예. 10km당 차량은 1초에 약 2.78m를 아, 가게 되는데 예, 예. 그냥 3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50이면 15, 60이면 18m. 그렇네요. 예,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안전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교수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